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 기독교.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독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불교에서 불이 부처를 뜻하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명칭에서 기독이란 말도 이 종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따라서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 기독이 무엇인지를 잘 풀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으나 기자와 독자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 대신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종교라는 식의 설명을 듣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예수교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독교라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주일 예배 잘 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는 것이지 저런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묻고 있는가 하고 저에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저 기독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라는 인물을 믿고 있는 것이지 결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 속에는 이 종교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부터 저는 저 말이 담긴 뜻을 통해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시 기독교란 1세기를 전후해서 태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약한 예수라는 인물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는데 본시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뜻하며 뜻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고대로부터 근동 지역에서는 관유의식이라고 해서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나 또는 바르는 그런 행위를 가져왔었는데 이것이 점차로 성스럽고 귀한 의식과 관련을 맺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관유의식은 이 지역 문화권에서 태어난 유대민족의 종교, 즉 유대교에서도 수용되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이고 있죠. 가령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 야훼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고레스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이 키루스 덕분에 당시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유대민족들이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민족을 구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역할을 이 지상에서 대리하는 자 정도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성격의 메시아가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여러 인물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만 고정하여 적용하는 것.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의 특징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중국에 소개할 때 라틴어 크리스투스의 기초에서 한문 게리사독, 즉 키리스도라고 음역을 했어요. 이렇게 등장한 키리스도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차례 변형을 겪다가 170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스두로 줄여서 쓰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더 줄어들어서 기두가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갸오라는 말을 붙여서 기두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으니 이것이 기독교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란 예수를 기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할을 대신하고 구원을 해주는 메시아라고 믿는 종교를 할 수 있으니 이를 모른 채 예수라는 인물만 믿고 있으면 그는 기독교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 뜻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약 속에서의 메시아.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대민족을 구원해주는 신의 대리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태어날 당시 이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들은 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 즉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메시아란 종교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정치적으로는 압제자를 전쟁을 통해 물리치고 자유를 선물해줄 그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과 역할을 신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점에서는 이 메시아가 종교적 성격을 같이 가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메시아의 출현이 곧 이뤄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의 등장.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본 후에 16장 15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답하기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자, 여기 크리스토스 즉 메시아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예수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따랐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 과연 예수가 실제로 정말로 현실 속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학계에서 복잡하게 이제 논쟁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으나, 이번 강의는 기초 소개 편인 만큼 좀 요약을 해서 핵심만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란 예수를 기독, 즉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러한 그의 역할에 주목을 하면서 그 믿음을 갖는 종교라는 것이고, 이러한 예수 또한 적어도 복음서의 기록상으로는 자신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의 메시아는 기존의 메시아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 자신은 메시아로서의 자기 역할에 군사 정치적인 성격은 부여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만 자기 역할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도 기존의 유대교 전통에서 이해해왔던 메시아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로서 이해했다는 이 내용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곧 정체성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주 교회를 나가면 한 주간의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식의 멘트를 하는 목회자분들을 아마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분들이라면 매주 반복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분위기에 익숙할지 몰라도, 교회를 처음 나갔거나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라면, 아니 왜 그토록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거라고 전제를 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올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회개란 본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말을 볼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은 처음으로 전도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곳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선포하셨다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는 매주 열심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며, 이때 신도들은 지은 죄는 지은 대로 회개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뭐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 그런 분들은 먼 옛날의 과거일까지 떠올려서 회개를 하거나, 그마저도 쉽지 않을 때는 그저 죄송합니다, 또는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아우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회개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의 본뜻은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본시 이것은 변화, 초월, 다음, 위 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접두사 메타와 마음, 정신을 의미하는 누스에서 파생된 노이아가 합쳐져서 생긴 말로써 마음의 변화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니치 해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회개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어휘를 보다 전문적으로 히브리어 휴브가 뜻했던 것에서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상세히 해명해드리면 좋겠으나, 기초 소개편인 만큼
이런 이제 그 어휘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나 이런 건 다음에 심화편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시 메타노이아라는 용어는 신약 시대 이전, 그러니까 고대 헬라스 문명권에서는 그 용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으며, 구약에서도 회개만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가 뭐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메타노이아의 동사형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나 사람 등을 주어로 삼아 가지고 후회하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있으나 그 사용 빈도수는 극히 적다는 것. 어쨌든 이러한 용어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첫 번째 선포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로 볼 것인가 와 같은 합리적 질문을 던져보기도 전에, 먼저 한국어 번역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 설교 시간을 통해서 회개란 뜻으로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보다는 죄를 뉘우친다는 뜻에 좀 더 무게중심이 이제 가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예수 이전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는 인간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였으며, 따라서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근본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역사적 흐름의 관습을 깨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장을 하는 예수, 그의 이러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주장 앞에 사람들이 당황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메타노이아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여놨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은 죄 지은 자들아 반성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의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그 마음을 전적으로 바꿔라, 즉 신에 대한 당신의 그 오래된 관습적 이해를 전면적으로 개정해라. 왜냐? 하늘나라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 생각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니라 로 보이십니까? 기존의 어떤 파격적 내용을 수용하려면 기존에 해왔던 생각이나 마음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음, 즉 메시아에 대한 기존 믿음에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할 새로운 의미로서의 메시아, 즉 예수가 주장하는 새로운 그 메시아가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하여 그가 외친 저 강렬했던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옮겨졌으니, 이러한 어휘가 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열심히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행위 속에도 예수님의 본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음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켜 기존에 나와 다른 내가 되려면 그 전에 지은 죄들은 뉘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 알아서 범했던 실수들도 다 속죄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회개라는 것도 매주 모여서 지은 죄 하나하나를 고백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의식에 대한 시간 속으로 사람들을 묶고들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곳에 가까이 왔으니 이러한 새로운 진실, 새로운 약속을 알기 위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늘 생활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을 그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나를 위한 긍정의 의미로 메타노이아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단은 매주 반복했을 때 오히려 식상해지고 둔감해질 수도 있으니, 이런 점도 좀 의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예배 방식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시 예수 이전까지의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신으로 계셨던 거잖아요. 이를 세계의 보편적 신으로 재해석하고 그러한 신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모두 구원받기를 바랬던 분이 예수였다는 것. 이렇게 신과 인간의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새 언약의 진리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바꿔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셨던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겠죠. 자, 예수를 단지 실존적 인물로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메시아, 즉 기독이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기독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이해되어 왔던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성격과는 다른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두는 새로운 성격으로서의 그 당시에요.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 기독, 즉 메시아였다는 것.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근간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기독이라고 믿는 순간 특정 지역, 특정 민족에 대한 종교가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게 된다는 것이니 헬라어 카톨리코스, 즉 보편적이라는 뜻에 따라 이 종교를 카톨릭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카톨릭 교회가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뭐 개신교의 여러 종파로 나뉘기도 하고 동방교회로 또 발전해 나가서 슬라브족 계열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뭐 이런 분파를 가지게 되는 이제 역사를 가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 구원에 이른다. 하여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여기서도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오로지 실천하는 삶만 살다 가신 분이라서 그의 사후에 여러 문제들이 이제 터져나오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직접 다 문서화해서 정리해 주셨거나 그를 직접 모셨던 직계지도자들이 문서화하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논란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작업들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논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복받는다 하는데 성경도 이게 이제 성립 시기하고 성립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오늘은 간단하게만 성경에 대한 것부터인데 자, 예수와 관련된 여러 전승 자료들 구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11서 체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마르시온이 어쨌든 이제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주장이 이제 정말 이단으로 규정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자체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됐든 그간 이제 이단으로 낙인을 찍혔으니 그의 11서 체제도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된다 하면서 부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세월이 흐르는데 서기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27서 체제로 발표를 다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정경, 즉 정식 경전으로 확정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비로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신약 성경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 사후 337년 만의 일이었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27서 체제에 속하지 못한 다른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를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을 정경으로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와가지고 신학 논쟁이 꾸준히 있어 왔고 트렌트 공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게 한번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 카톨릭에서는 이제 외경의 일부를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개신교계에서는 이제 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의 입장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뜻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 잘 믿고 성경 잘 읽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처럼 기독교 내부에서도 성경에 대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따라서 그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성경만이 과연 기독교라는 전체 세계를 다 반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기독교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소개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기초 소개 편인만큼 좀 요약을 해서 한 가지만 더 하죠.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 왔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신성은 없고 인성만이 있다라고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받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정리하겠다고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열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또 성령이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위격의 문제라든지 논리적으로 정립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자 하면서 딱 규정을 하니까 그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의문은 계속 남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는 신성과 인성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 다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있는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정리해 놓은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성하고 인성이 구분되어 이 두 본성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분된 채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겠지만 또 이거를 키릴루스라는 인물하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 관계하고 이제 뭐 황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해서 이걸 엄청나게 반대로 가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카톨릭 교계로부터 이제 추방을 시켜요 또. 되게 재밌죠 이런 내용들. 아니 뭐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도들 중에서도 저렇게 신분이 높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흘러온 역사입니다. 아 뭐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추방을 당해도 그가 주장했던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본 인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네스토리우스의 그 교서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했고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동방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네스토리우스 계열의 기독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입된 기독교도 바로 이러한 경교로 해가지고요. 기록문헌상 확인되는 게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 계열의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 동아시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현재도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및 동방 종교회와 다른 기독교, 그러니까 오리엔탈 종교회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집트, 아르메니아, 시리아, 인도 등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와 공통된 요소들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 사이에서 또 예수에 대해서도 기독론적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신학적 입장들 사이에 있는 것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논리를 만나고 있는 것이니 과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곧 하나님이기도 한 것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인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여러 뭐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그런 여러 논리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걸 따라서 믿었을 때 천국 간다는 것인지 범석한 누리로서는 알기가 어렵고 저들 또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까지 했으면 저들이 저렇게 싸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파문시키고 이단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쨌든 이것이 기독교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재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만을 무조건 진리여 길이여 생명이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차분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확립시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부가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고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소속 성직자분들 중에는 왜 우리 교회가 저러한 기독교의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왜 외경을 성경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지 네스토리우스를 비롯한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여러 다른 입장들을 어떠한 이유로 배격한 채 지금과 같은 입장만을 우리 교회는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독교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방식 중 한 분파에 속한다는 걸 먼저 아신 후에 담당 목사님을 찾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차분하게 여쭤보고 그 답을 듣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특정 교회만 다니면서 그러한 신앙 형태를 곧 기독교라고 여기게 되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온 수많은 분파들 중 지금 당신이 믿는 그 분파에만 저 거대한 기독교 세계를 다 구겨 넣은 채 이게 곧 기독교야 라고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신학 전공자, 현직 목회자, 초신자 할 것 없이 모두 겸손한 자세로 차분하게 공부를 지속해야 하며 그 공부의 과정에서 이해된 것들을 토대로 토론하면서 자기가 확신하게 된 바를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런 노력이 있어야 건전한 기독교, 나와 다른 믿음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배려와 이타심의 기독교로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저 수많은 기독교 분파 중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알기 어려우므로 그런 우리 모두가 신 앞에 겸손한 채 내가 믿는 방식이 곧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자세로부터 기독교는 포용과 사랑의 종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 간절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마련한 것이니까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